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모세와 주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행하신 능력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좀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모세는 광야길에 동행하기를 요청하죠. 호밥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에 앞서가고 모세는 여호와의 도움과 임재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길을 떠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길이 길을 떠나서 움직일 때 모세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적들이 달아나게. 원수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그 진영이 이동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또 혹시나 적들을 만나면 이 그냥 적들이 무서워 도망가게 달라. 또 쉬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했대요? 여호와의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계속 지금 뭐예요? 우리 이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이 기도. 호밥의 모세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좋은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모든 앞일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호밥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상징의 표가 되죠. 그러나 또 이 호밥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전문가죠. 또 그러한 현실적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산을 떠나 나아갑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호밥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기술과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도 어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 다 합니까? 아니죠. 각 필요한 곳에 인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자리, 움직여지는 자리, 이동할 때 각자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요.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나머지 지파들은 순서를 따라서 가고요. 또 유다 지파가 언제나 선봉에 서고요. 또 길을 잘 알고 있는 호밥이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라는 게 뭐냐?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질서, 질서라는 게 뭐 다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 각 지파 또 역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움직여요.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각자 자기 역할. 훈련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오늘 중요한 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또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요.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인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현실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불확실성.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질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의 갈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광야의 특징, 길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게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가 지금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적들에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 구원이 뭐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승리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 어려움에서 다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잠시 잠깐도 보장될 그들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고난과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만날 때 그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모세는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우리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으로 말하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보장이 안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능력 갖고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뭐예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 모세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요?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들의 백성들은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보장됩니까? 보장 안 돼요. 이들이 각 전쟁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갈 길이 보장되지 않아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각 공동체에, 교회에, 각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 중보자들이 세워져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이 세워져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 그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하신 그 목사님 교회에 한쪽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면 중보기도 팀은 그 노방전도 팀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어떤 교회, 그런 교회들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요, 옆에 기도실에서 그 설교 시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 중요하다.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이 부모의 기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구원이 보장된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시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장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멈춰설 때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원수들 앞에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Rise up Lord. 주님 Return Lord.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같이 중보자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에 질서 있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과 또 함께 공유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꾸리게 하옵소서. 각자 자신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와다 카마시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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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오늘 우리가 그 가족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